여기서 이제 그 플러스 알파를 하나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렉포이저에서의 플러스 알파. 렉포이저에서의 플러스 알파는 일단 반대발의 체중은 싣고 있는 렉포이저예요. 반대발 체중을 싣고서 이 상태에서 패스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반대발 체중을 싣고 있는 패스. 이러다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기울이기 입이 레이백이 있는 상태가 나는 거죠. 근데 레이백 테크닉은 아니에요. 레이백 테크닉은 아니에요. 네. 그냥 이미 세팅되어 있는 상태. 밀 때는 또 이제 앞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죠? 이런 식으로. 레이백 테크닉은 아닙니다. 이미 몸을 눕혀놓고 이렇게 하는 건 레이백 테크닉이 아니에요. 레이백 테크닉 말씀드렸지만, 프레스 중간에 젖혀지는 거. 그게 레이백 테크닉이 될 수 있죠. 이건 미리 기울여놓고 하는 때문에 레이백 테크닉이 아니죠. 마치 비유하자면 우리가 그 숄더 프레스, 바벨론 숄더 프레스 할 때 어떻게 해요? 약간 몸을 눕혀놓고 밀죠. 네, 마크리프토의 그 스타팅 스탠스 공부 다 그렇게 가르치죠. 눕혀놓고 밀죠. 네. 만약에 근데 밀면서 눕혀지면 레이백이죠. 그래서 또 밀다가 다시 누워지면은 또 레이백이죠. 밀다가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이게 밀다가 더 누워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것도 레이백이죠. 예. 방금 얘기하신 건데 일반 레포지션에서 그냥 레포지션 레포지션 1번인데 2번인데 중심은 오른발이었잖아요. 네. 지금 완전 새로운 레포지션. 아 그냥. 예. 그래서 왼발에 놓고 하는 레포지션이죠. 반대발 왼발. 처음부터 이렇게. 예. 그 상태에서 플러스 들어가는 거. 플러스. 만약에 여기서 그대로 기울이기로 한 번에 갈 수도 있죠. 걸치기로. 그죠? 걸치기로 어떻게 가요? 이미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자세의 의미는 어떻게 일구간 자세를 미리 만들어 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올려도 벌써 끝나잖아요. 일구간을 거의 건너뛰는 느낌이죠, 거의. 그죠? 일구간을 건너뛰는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 역학적인 효율을 막 포기한 건 역학적 효율이야. 역학적 효율이 더 증가. 근데 아까 여기가 이응이가 무게중심이라고 하면서. 아 근데 지금 보면 이것도 무게중심이 상당히 일치되어 있는. 예, 거의 일치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몸통을 많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물론 이 자세만 놓고 보면 이게 더 효율적이겠지만 오래 버티기로 치면 내가 이 자세로 오래 버티는 게 목적이다. 그럼 이거보다 당연히 이게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기르보이 스포츠 선수들이 한칼 포지션이 문제예요. 싱글 그 포지션 이제 여자 선수는 저클 시합을 싱글로 하거든요. 보통 더블로 하기도 하는데 싱글 이렇게 해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누가 오래 하냐. 근데 여기서 힘을 최대한 빼고 있어야 되고 오래 버틸 수 있어야 되니까 넥 포지션을 이렇게 잡는 말이에요. 이게 비유하자면 이게 1번과 비슷하죠. 이거는 근데 기르보이 스포츠 할 때 렉 포지션이니까 좀 다른 게 기르보이 스포츠용 렉 포지션은 팔꿈치가 무조건 장구에 닿아요. 이렇게 장구에 딱 여기 장구에 있는 거죠. 딱 다 있어요 지금. 팔에 완전히 힘 뺄 수 있죠. 저단에 힘 빠지고 어깨에 힘 빠지고 심지어 허리에도 힘 빠져요. 네. 허리에 말랑말랑 하는 거죠. 이 정도가 허리에도 안전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아니고 이게 근데 이제 밀 때에 있어서는 이제 이게 좀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거죠. 더 보증량에는 이미 더 눕혀놓기 때문에 그 다시 원래대로 오면 되니까 이렇게. 예. 그래서 실제 그 48kg를 뭐 20번 10번인가 10번 프레스하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 페도리코라고 유명한 기르보이스포 선수 출신이 그 지금은 WKC 단체 수장인데. 그 사람의 프레스 10번 하는 게 있어요. 48kg 프레스 10번. 그거를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요. 여기다 놓고, 체중 놓고,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항상 해보죠.